뇌피셜 나와주세요. 여자 친구입니다. 너희들 노래하는 모습만 봤지 논리적인 거 없었어. 쩐다 정말. 생일 축하. 멈춰. 대화가 안 되네. 여보세요. 민종민 선배님이. 구독 안 하면 종민이 뚝딱해. 뉴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리가 두 자리인 거 보니까 지민이 민경이 왔을 때 황재석하고 진호하고 왔을 때 와 지금 감이 안 좋아요. 누구냐 구토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자 친구입니다. 본인 소개를.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저는 막내를 맡고 있는 여자친구의 막내 엄지입니다. 네, 저는 여자친구의 퍼포먼스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신비입니다. 나 항상 너희들 팬이지. 근데 보니까 그 나오는 얼굴마다 팬이라고. 봤어? 네, 봤어. 알죠? 다시 만난 세계. 어? 우리는 설레이는 오늘부터 우리는 아,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열대야 노래 아세요? 열대야? 그런 노래가 있어? 저희가 얼마 전에 열대야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어요. 뇌피셜 본 적 있어? 굉장히 무논리가 많던데. 이런 거야. 아무 소리 원래 이런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럼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겨울이요. 근데 저도 굳이 따지자면 겨울. 일단 여름은 너무 힘들어요. 겨울은 옷을 껴입어서라도 추위를 조금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토론 주제 뭐지? 오늘의 토론 주제 최고의 계절은 봄. 가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 노래하는 모습만 봤지 논리적인 걸 못 봤어. 오늘 선배님의 흐름을 따라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자, 나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계절은 봄이라고 생각해.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인 줄 아니? 왜죠? 봄이 최고라서 맨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월요일이 최고세요? 오. 봄은 생명의 탄생이다. 생명이 시작된 시기긴 하지만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있지 않나. 봄을 왜 좋아하냐면 겨울에 행사가 많이 좀 없다가 봄 축제가 좀 많이 있잖아. 가을에도 행사가 끊이질 않아요. 대학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 요즘 대학 축제 안 가시나 봐. 아 그럴 수 있어. 5월의 신부라고 알아? 알죠. 알죠. 알지? 5월의 신부. 그건 무슨 말이냐? 5월의 신부가 있다. 9월에는 신부가 없다. 논리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 가을에는 민족 대명절 무엇이 있습니까? 추석. 추석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 가족분들을 잘 못 만나잖아요. 근데 좀 뭐나? 괜찮아? 네. 아니 저희 막 숙소생활하고. 아 뭐야? 야 뭐 연기야 갑자기? 숙소생활하고 막 많이 못 만나는데 유일하게 만날 수 있을 때가 추석이랑 설날 이럴 때거든요. 계속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아이돌들한테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가족들 만나면 뭐해? 되게 좋아하시죠. 나는 가족들 만나면 왜 결혼하니? 그러게요. 왜 안 가셨어요? 아 가을이 싫은 이유는 있지. 신지 생일이 가을이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10월 3일 무슨 날이죠? 자. 바로. 10월 3일 개천절. 맞아요.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 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세요? 애국가에 그 사계절 중에 가을만 들어가요. 가을 끝났네. 끝났다. 없었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봄, 난 봄 들어가는 노래를 할 테니까 네네네. 가을 들어가는 노래를 한번 해볼까? 네네. 전 세계적으로 핫한 이 친구들이 봄이라는데 BTS 뭐 있지? 뭐예요? 봄날. 아. 노래 알아? 알아? 알죠, 알죠. 잠깐만 좀만 해줘. 눈, 꽃, 눈꽃? 지, 달, 아, 저, 요. 야, 정말 잘 자고 있다네. 너도 하루 해봐. 가을 바람 멈다 간듯 하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벚꽃의 니 알아? 알죠, 유명하죠. 봄바람이 날리는 벚꽃 벚꽃 벚꽃. 결정판! 네, 결정타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크리님께 꼭 맞춰드리고 싶은 노래. 맞춰드리고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해라 멍청해라. 봄을 싫어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을을 싫어하는 노래는 없는데 우리 주변인한테 한번 전해볼까? 좋습니다. 굉장한 친구 있어.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소리 후 소리샘 킥보이 궁금하다. 한 사람을 잃었다. 친한 동생이에요. 동생이라고? 네. 니네 뭐 동생이 있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세로나! 안녕하세요, 세시? 뇌피셜이라고 촬영 중인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세로냐 안녕하세요. 그 미용실에서 봤는데
같이 옮겼어요. 어? 어디로 옮겼어요? 정샘물. 정샘물 씨? 네. 그래서 세롱아, 봄이랑 가을 중에 뭐가 더 좋아? 난 가을. 그치? 왜 가을이에요? 저는 벌레를 좀 안 좋아해서. 가을에 벌레 엄청난데? 봄은 이제 막 뭔가 벌레들이 깨어나는 계절이랄까. 아저씨 촬영할 때 그때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우와, 추웠겠다. 그럼 결혼은 몇 월에 하고 싶어요? 결혼은 몇 월에 해야 좋지? 5월, 5월이 제일 좋아요, 5월의 신부. 아, 그러면은 저는 한 9월? 저는 한 9월? 약간 내내 개인적으로는 가을이 낫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가장 좋아하는 가을에 한번 나와주세요 여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세롱아. 멤버 중에 한 명. 나 네. 목소리 들으면 다 알아. 지금 어디 있어 멤버들? 저희 아마 샵에 있을, 샵에 거예요. 있을 것 같아. 언니. 아.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것 같다. 김정민 선배님이랑 인사. 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 아니에요. 누구게요? 알지 목소리 들으면 알지. 유주? 땡 언니 끊어라 끊어라. 행복하세요. 오 뭐야? 웃어 웃어? 여보세요? 지금 김종민 선배님이 여자친구 목소리 하니까 유주 언니라고 해가지고 은하 언니한테 전화했다가 언니로 이렇게 바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언니, 봄이랑 가을 중에 어느 계절이 더 좋아요? 나는 가을? 은하는 어디래? 은하는 봄이래요. 너랑 잘 맞는 중. 근데 이미 은하 언니를 거둬 찾았어요. 선배님. 은하 언니 옆에 있어요? 아, 아. 한번 잠깐 봐달라고. 은하 언니 한번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은하야. 네. 사실은 네가 목소리지. 유주 다시 바꿔드릴게요. 저희 팀의 목소리 유주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언니, 김종민 선배님 봄을 좋아하신다고 하거든요. 언니 우연히 봄을 한 소절 듣고 싶으시다는데. 아.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나도 같이 오나 봐. 으아! 어, 은하는 봄 노래 하나만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봐. 잠깐만. 네. 은하랑 좀 풀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은하야. 네. 봄 노래 혹시 아는 거 있니? 저희 여자친구의 물들어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오, 오. 자꾸만 내 맘 그대가 계속 번져요. 오. 나도 모르게 은근 슬쩍 숨겨요. 이런 노래입니다. 야 역시 은하 네가 목소리다. 목소리가 청아하다.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풀어. 아 네. 내 주변에 나 너희들 주변에도 아마 봄이라는 이름 더 많을 거야 아마. 왜 많냐면은 이쁘기 때문에 많은 거야. 그러면은 선배님 나중에 자녀를 낳으시면 응. 김가을보다는 김봄이. 그렇지 김봄. 뭔가 갇혀 있는 이름 같지 김봄. 않아요? 김봄. 발음이 되게 갇혀 있어. 김봄봄. 뭐야? 김가을. 가을. 김가을아. 김봄. 봄아. 뭐가 더 좋은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서 보자. 아.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사조 관상 풍수 궁합 음양호행하고 같습니다. 봄이라는 이름하고 가을이라는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더 좋아요? 이름으로 쓰기에 사실 봄, 가을 자체만으로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은 혹시 얼굴이랑 이름이 네.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 이름이? 첫 번째는 이제 김종민 씨인데요. 우와. 김종민 씨는 종자가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종 같고. 노비 노예가 아니고 울리는 종이야. 아, 울리는 종이야. 아, 깜짝 놀랐어요. 항상 뭔가 활기차게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얼굴이라서 엄지라는 것은 약간 그 우두머리나 리더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얼굴이 딱 엄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엄지. 얼굴이 엄지가 있다고. 근데 이게 예명인데 이걸 본명인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신비 씨는 이 신비라는 게 불가사의하고 미스터리하고 오묘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비 씨는 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기질이 강해 강하기 때문에 신비 씨 성향이 명예욕이 강하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이름이 좀 가을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네. 맞아요. 화도 많고 스트레스 많고. 맞아 맞아. 맞네 맞아. 귀여워 봐. 김정민 씨는 봄이 좋아요. 봐봐. 근데 다 이거 온다니까? 김봄. 김봄. 너무 갇혀있어요. 엄지 씨는 봄, 가을 둘 다 모두 괜찮지가 않아요. 여름이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래서 김봄, 황가을, 김여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전화 왔어. 여보세요? 최고의 고민이 뭐야? 잠을 못 자가지고. 못 고쳐? 자 그냥. 엄청난 해결 방법.
여보세요? 굉장한 친구 있어. 세호야 뭐해? 아 저 잠깐 뭐 보조배터리 사야 돼서 나와있어요 형. 얼마 전에 보조배터리 분실해가지고 하나 사러 나왔습니다. 너는 봄이 좋아 가을이 좋아? 봄이 좋아요 봄이. 오 왜? 뭔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서 다가오는 그 따뜻한 봄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가을은 왠지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올 것 같다는 생각에 형 귀 좀 떠있길래 무슨 날인지 하고 있었는데 봄이 좋아 가을이 좋아 보니까 내피셨네요. 여기 누구 나와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비 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아니 선배님 정말 봄이 더 좋으세요? 신비 씨는 가을이 좋아요? 네. 엄지 씨도 가을이에요? 네, 저도 가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가을로 바꾸지 뭐. 봄에 먹으면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있을까? 제철 음식 먹으면 좋죠, 봄에는. 뭐 어떤 거? 모르죠, 알아봐야죠 이제. 가을에는 여자친구 노래를 들어야죠. 열대야 들어야죠, 열대야. 아시잖아요, 열대야. 혹시 봄이랑 가을 중에 데이트를 만약에 가을에 해야지, 가을에. 가을에 결혼은 봄, 가을 중에 언제 하고 싶으세요? 10월에 해야죠, 10월에. 야, 이거 완전 답 적는데. 니들끼리 해라. 아, 근데 종민이 형, 형 전화 중에 확실히 오늘 제일 반갑네요. 네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끊어야겠다. 네. 아, 그래요, 형. 저도 지금 보조배터리 사야 되니까. 알았어, 세호야,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형, 잘해요, 네. 모두 다. 봄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봄도 가을이 없으면 네, 가을이 없어 나올 수 없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네 다시 나와라 나중에. 좋아요. 은하 데리고 나와라. 좋아요. 여러분의 내 비전은 어떠십니까? 오른쪽에 아이를 꼭 누르시고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내 비전.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쫙. 이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최고의 고민이 뭐야? 저는 아무래도 너무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바이오리듬이 너무 바뀌어서 신체 너무 리듬도 바뀌어. 네, 진짜 맞아요, 다 깨지더라고. 다 깨지고 성질도 막 네, 맞아요, 맞아요. 비활동기태 기껏 맞춰놔도 활동 시작하면 다 망가져. 다 망가지죠. 못 고쳐.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조심을 하더라도 쉴 때나 이럴 때 진짜 건강관리 잘 해놔야 돼. 사랑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수해라. 감수를 해야 된다. 저도 비슷한 건데 이게 너무 활동을 하다 보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니, 잠을 못 자가지고. 아, 잠을 못 자? 근데 이것도 답이 없겠죠? 아니 아니 답? 답? 아 뭔가 자꾸 잘하려고 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좀 잠이 안 오는 게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생각 굉장히 많잖아. 네. 자 그냥. 아니 잠이 안 온다니까요. 잠이 안 와? 그러면 우유를 마셔봐. 우유를 마셔봐. 내가 그런 행동을 본인 스스로 하면서 본인을 잠깐 들여다보면 네. 웃긴다니까? 틀다가 잠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엄청난 해결 방법. 어,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On History.